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욥기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의 논쟁 가운데 두 번째 논쟁이 욥기 15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욥의 세 친구는 각자의 논리로 욥의 불의함을 밝히려 했고 욥은 그때마다 반론을 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한 엘리바스는 첫 번째 논쟁 때보다 더 격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욥을 다그치며 회개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에게 소리 높이 외치는 그것 또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종국에는 욥도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욥기 15장에서 1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34일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런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기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오늘의 말씀 욥기 15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엘리바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과 유래에 모든 것이 다 해석된다며 악인에 대해, 악인이 당할 형벌에 대해, 악인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논쟁점은 모두 인과 유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썰은 이렇습니다. 첫째, 악인은 정한 때까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악인에게는 결국 멸망시키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악인은 어두운 곳에서 나올 소망이 없고 결국 악의 보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넷째, 악인은 떠돌며 음식을 구하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악인은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다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악인이 형벌받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악인이 형벌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나 물질만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의 최후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 악인은 최후에 그의 재산이 보존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악인은 소망이 없이 살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악인에게는 그 어떤 결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렇게 욥에게 악인과 악인의 형벌 그리고 악인의 최후에 대해 헛소리를 하면서 욥이 자신의 논리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길고 긴 썰을 다 듣고 욥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 욥은 또다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확인합니다. 욥의 친구들 그리고 그에 가까운 이웃들도 더는 이전의 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의롭고 존귀하였던 욥의 모습이 한순간에 그저 멸시와 모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욥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독설을 듣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자가 되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욥기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욥은 그의 소망이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되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더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체념합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의 불빛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이 생각은 지혜롭고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